오케이, 박채연 읽기 연습이죠? 오케이, 같이 볼까요? 오케이, 자, 볼까요? 뭐라고? 읽기 연습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읽고 무슨 뜻인지 얘기하면 되는 거죠. Crap!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자, 이제부터 문장이죠. 크랙의 뜻이 뭐 금이 갈라지다라는 뜻도 있고 뭐 금가다라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딱이란 뜻이죠. 오케이, 갈라진다라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딱 하는 소리가 났다라는 딱이란 뜻이야 그냥. 이걸 영어로 크랙이라 한 거야. 크랙. 됐습니까? 자, 크랙이란 소리가 났는데 그 다음 문장은 이번 문장은 크랙이란 소리가 난 이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 문장에. 그래서 A player hits the ball. A player hits the ball.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player가 차다. 그렇죠. 플레이어가 선수였죠. 선수. 한 명의 선수가 친다란 얘기야. 이게 누가 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다? 누가? 한 명의 선수가 뭐한다? 히치한다. 무엇을? 더볼. 그 공을. 한 선수가 칩니다. 그 공을.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얘는 묻는 말 하면 되니까. 그 공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여섯 가지 질문은 뭐가 있다? 언제, 어디, 그 다음에 누구, 무엇, 그 다음에 어떻게, 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그 공이란 말은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무엇이란.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 선수가 무엇을 치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볼까요? 오. What does a player hit? 그렇지. 이 속에 오, 채연이 이제 잘 이해하고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고 하다시고 그다음에 더즈예요. 하다시 더즈죠. 됐습니까? 자, a player는 선수가 한 명이잖아. 그럼 앞만 길어봤자 이 선수가 남자라면, 앞만 길어봤자 남자라면 he, 여자라면 she. 어쨌든 he나 she가 뭘 한다고 하고 있죠. 뒤에 하다시 왔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do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does가 숨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선수가 무엇을 치니 하고 물었더니 대답이 어떻게 된다? A player hits the ball. What does a player hit? A player hits the ball. 오케이, 오, 재현. 잘 이해하고, 선생님 수업 잘 이해하고 있네. 오케이, 그 다음. A bat falls to the ground. 그렇죠?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땅바닥으로 떨어진단 말, 방망이가 땅바닥으로 떨어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망이가 떨어집니다. 어디로? 저, 우리말은 이런 말 굳이 안 해요. 그쵸? 영어에서는 방망이가 하나라는 걸 밝히려고 어를 쓰는데 그냥 우리는 방망이가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방망이가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A bat falls to the ground.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bat은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A bat은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러면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고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중에서 오케이. 비동사의 종류가 am, is,
R인데 앞만 봐도 M is R 없으니까 얘는 첫 번째 B 동사가 아니죠. 오케이. 문장의 세 가지 종류. 그 다음은 하다시 do나 does 또 did도 이제 배웠어요. do, does, did. 그 다음에 양념시 will, can 이런 거 할 것이다, 할 수 있다. 양념시 이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does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어디죠? 어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뭐 만들어보자.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니? 이거 만들어보자 말이죠.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니? 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그렇지. Where? Where does a bat fall? 오 훌륭해 채영. 그렇죠.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니? Where does a bat fall? 했더니 대답이 A bat falls to the ground. To the ground가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훌륭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또 다른 질문.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대답이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방망이는 그쵸 뭐라고요? 그쵸. 그럼 이거 이제 한번 만들어보자. 자 무엇이 땅바닥에 떨어지니 라는 말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자 그렇죠. 이제 채연한테 새로운 거 알려줄거야. 자 무엇이 떨어지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What falls to the ground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어? 채연이가 방금 여기 있던 더즈를 꺼내 쓰려고 했더니 지금 밖으로 더즈가 튀어나왔어 안 튀어나왔어? 그렇죠. 이건 뭐라 그러냐면은 자 요 부분 다시 보면 이게 선생님이 설명할 때 맨날 얘기하는 누가 다죠. 누가 다 그렇죠. 누가 방망이가 뭐한다 떨어진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선생님이 방금 이게 궁금하다 그랬어. 이게 이걸 보고 이게 하다시고 이 뭐를 한다란 얘기가 떨어진다죠. 떨어진다. 근데 무엇이 떨어진다? 방망이가 떨어진다고 하고 있죠. 그럼 누가 다에서 이 부분을 보고 문장의 주인이라 그래. 다른 말로 주어라 그래.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냐면 주어가 궁금하다 그랬어. 그러면 주어가 궁금할 때는 여기에 있는 더즈가 튀어나온다 튀어나오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묻고 답하면 되는 거예요. 땅바닥으로 뭐가 떨어지니? 그랬더니 그렇죠. 자 채연이 이제 새로운 거 하나 배웠어. 얘를 보고 하다시의 주인인 주어라 하는데 이게 궁금할 때는 얘는 who 아니면 what 두 가지 항상 됐습니까? 여기는 사람은 아니니까 who 말고 what이야 what 요렇게 알겠습니까? 문장의 주어가 궁금할 때 다른 묻는 문장과 다르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crowd cheers. 오케이 okay, 또 이거는 무슨 뜻? 그렇죠. 가 보니까 이 문장 선생님 보고 표시하라 그러면 누가 다밖에 없네. 그렇지? 누가 그 관중들이 뭐 한다? 환호한다. 됐습니까? 자, the crowd 안만 길어봤자 뭐라고요? 그렇죠. it이야. it. 자 관중들이 여럿이라고 생각해서 관중들이네. 그럼 여러 명이니까 they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됐습니까? 관중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한 명 한 명 세가지고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이네 하면서 they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는 거야. 테두리 몇 개? 선생님이 테두리 지금 몇 개 그렸어요? 4개. 테두리 4개 그렸어요? 테두리가 한 개죠? 그렇죠? 테두리 한 개죠?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에요. 그것이라고 그것들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것이 환호한다 이릅니다.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지? 그렇죠. 오. 여기 묻는 말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누가 환호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후? 와우. 태연이. 오. 방금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그대로 잘 이해하고 응용했네요. 자, 이게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주어라고 한다. 그럼 이 속에 원래 뭐가 숨어 있다? 더즈가 숨어 있는데 더즈가 튀어나왔어? 안 튀어나왔어? 그렇죠. 왜? 주어가 궁금할 때는 그렇죠. 안 튀어나온다 그랬죠. 오케이. 자, 묻고 답하기. 누가 환호하니? 라고 뭐라고 물었더니 그랬더니 대답이 The crowd cheers. 오케이. 훌륭합니다. 오, excellent.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run and pick up the bat. I run and pick up the bat.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그렇죠. 오케이. 내가 달려가서 방망이를 줍습니다. I run and pick up the bat.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할 건 여기에 I가 생략됐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느 부분 없다 생각하고 요 부분 없다 생각하고 문장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방망이를 줍는다. I pick up the bat. 나는 방망이를 줍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 방망이란 대답 듣고 싶어. 잠깐만요. 그러면 그 방망이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무엇이죠? 오케이. 그럼 얘를 묻는 말로 바꾸면 너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는 무엇을 줍니? 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오! Pick up! Pick up의 뜻이 줍다고, 그쵸? 그럼 pick은 무슨 시예요? 그렇죠? 그럼 안에 뭐 숨어있어요? 그래서, 오, 훌륭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무엇을 줍니? 그랬더니 I pick up the bat. 이러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번에 조금 다른 거. I run and pick up the bat의 뜻이 다시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나는 달려가고 그리고 방망이를 줍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돼. 너 뭐하니? 이러죠. 너 뭐하니? 그랬더니 나는 달려가고 방망이를 줍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하니? 이 말은 어떻게 만드는지 혹시 알아요? 자, 일단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니까 시작은? 그렇죠. what으로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했어. 그러면 너는 하니만 만들면 돼. 너는 하니. 자, 너는 하니 만들기 힘들면 뭐부터 만들어 보냐 하면은 거기다 놔둬. 이거부터 만들고 나서 할 거야. 아니? 어디 가? 잠깐만 기다려봐. 오케이. 너는 한다가 뭐죠? 여기 틀린 거 틀린 이유 써주세요. 틀린 문제는. 너는 한다 라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된다? 누가? 유가 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어, 틀린 이유. 답을 쓰는 게 아니야? 틀린 이유. 어, 답도 써야 되고 당연히. 오케이. 어, 틀린 이유도 쓰세요. 자, 네가 한다. You do.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죠 이거? 하다시죠. 그러면 이 속에 하. 자, 일단 채연이가 알아야 둬야 될게 뭐냐? 하다란 뜻을 가진 게 do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두 번째 문장인 거야. 네가 한다라는 표현은 됐습니까? 두 번째 문장 뭐? 하다시죠. 하다시는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경우 두나 더즈나 과거 시제면 디드 이런 게 숨어 있다 그랬지. 그러면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냐? 두가 숨어 있어. 두 속에 두가 숨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he, she, it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does가 아니고 두 속에 두가 숨어 있는 거야. 그러면 네가 한다. You do. 이 속에 두 숨어 있다 지금. 그러면 너는 한다를 지금 뭐로 만들면 돼? 위에 말처럼 하니 만들면 돼. 그러면 너는 한다가 you do였으면 너는 하니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너 뭐하니? 다 됐네. 그쵸? 너 뭐하니? What do you do? 됐습니까? 묻고 답하기. 너 뭐하니? 그랬더니 했더니 그쵸? 너 뭐하냐? 그랬더니 난 뛰어가서 방망이를 줍는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What do you do? I run and pick up the bat.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오케이, 이것도 무슨 뜻일까? 나는 배트 보이다. 뭐 bad boy. 그다음 난 야구 시합 at baseball games에서 a bad boy다. 됐습니까? 나는 bad boy예요. I'm a bad boy. 난 bad boy예요. 어디에서? At baseball games.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을 거야. 됐습니까? 그럼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죠? 자, who도 비슷한데, 근데 who는 아니야. 너는 그러면 지금 이제 너는 야구 시합에서 누구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 되는데, 누구라 그러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직업이 무엇인지는 얘기 안 해주죠. 그래서 누구 말고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넌 야구 시합에서 무엇이냐? 무엇하는 사람이냐? 우리말스럽게 하면 넌 야구 시합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니? 무엇이니? 그러면 이 말은 영어로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A bad boy가 대답으로 듣고 싶어요. 그쵸? A bad bo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해서 앞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이번에는 자, 잘 보세요. 별거 아니야. 이거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야? 나는 자, 다시 그럼 쓸게.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 볼 거냐면은 이걸 만들어 볼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장 대답하는 문장이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야? 아니, 세 가지 문장의 종류 뭐뭐뭐 세 가지 문장의 세 가지 종류 비동사랑 하다시 두 더즈 디드랑 will, can, must 양념씨 중에서 비동사죠. 이게 어떻게 하다십니까? 여기에 이건 뭐의 줄임말이야? I am. am 하고 is랑 are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라고 하죠. 됐습니까? 이건 비동사 있는 문장이지 하다시가 아닙니다. 양념시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는 무엇이니? 라는 말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너는 무엇이니? 어디에서?
있으니까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예? 아, 예. 아니요. 예, 못 받았어요 지금. 한참 안 그래도 지금 제가 바빠갖고 연락 못 드렸는데 한번 전화해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비동사 있는 문장이가 are you 했으니까 are you에 대한 대답은 are you에 대한 대답은 you가 I로 바뀌고, 자 이것도 비동사지 am is are 그쵸? 그러면 묻지 않는 위치에 오고요.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잠깐만 a bet 조금 잠깐만 기다려 됐습니까? 오케이 묻고 답하기. 넌 야구 시합에서 무엇이니? 했더니 I'm a bad boy. 네? At baseball games. 준호야, 네? 이쪽으로 와봐. 자, 오케이, 훌륭하고요. 자, 이런 것들은 지우개 쓰지 말라 그랬어. 내가 X 표시하고 새로 답을 적으라 그랬어. 아 이건 네가 이전에 한 거구나. 오케이. 자 그럼 이런 건 했으면 여기는 무엇에 X 표시해? 왜 틀린다고 계속 눈에 보이게 해?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면 안 돼. 익혀진단 말이야. 이거 X 표시하고 옆에다가 올바른 답을 적고 됐습니까? 네. 이렇게 쓰고요. 틀린 답을 이렇게 놔두면 안 돼. 네. 반드시 X 표시. 그 지우개도 안 돼. 네. 지우개 쓰면 내가 뭐 때문에 틀렸는지 기억이 안 나. 네. X 표시하고 옆에 올바른 답 쓰는 거야. 네. 오케이 여기 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나 왜 계속해서 틀린 답을 왜 계속 놔두나. 됐습니까? 네. 네. 올바른 답으로 써주세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지.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잠깐만요. 나는 배트 보이가 될 것이다. 그다음 힘든 이렇게. 오케이. 자, 나는 배트 보이가 될 것이다라는 표현은 양념씨를 써야 될 표현이고요. 오케이. 누가 아이가 자, 뭐뭐 할 것이다니까 미래 할 일이죠. 미래 할 일을 표현할 때 쓰는 양념씨는 이게 나는 배트보이가 될 것이답니다. 나는 배트보이가 될 거예요. I will be a bad boy. 됐습니까? 이게 나는 배트보이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니고요. Being a bad boy 단어 할 때 했잖아. Being a bad boy가 무슨 뜻이었어? 나는 이란 여기에 I가 없는 여기에 I가 어디 있습니까? I는 없는데 계속해서 나는 이란 말을 자꾸 넣네요. 나는 이라는 말은 해석에 들어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being a bad boy의 뜻은 그렇죠? 그 다음에 is hard work의 뜻은 힘 아이고 힘든 일, 그 다음 뭐? 자, 하드워크가 그래, 힘든 일 맞아. 근데 is의 뜻, is를 지금 해석을 안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채연한테 전에 알려줬던 거. 자, 비동사라고 그러죠, 이런 애를. 비동사는 종류가 am, is, are 이런 게 있다. 이제 과거형도 얘기합니다. 얘들은 was라는 과거형, 얘는 were라는 과거형이 있어요. 자, 얘 뜻이 뭐가 있는지 전에 알려줬는데요. am, is, are, be 동사의 뜻은 뭐? 너 말고. 자, 오케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해석할 때는 새롭게 알게 된 게 뭐야? 새롭게 알게 된 거 이거 찍어서 보내줘야 되고 그래야지 숙제 마무리 되고 찍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거 뭔지 톡으로 얘기해줘. 새롭게 알게 된 거? 네. 네 동사의 두 가지 뜻은 뭐하고 뭐
이다하고 있다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다음번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서 이건 선생님이 많이 알려줬어요. 카톡 보내줘. 오케이. 이다 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다가 뭐를 이다를 붙이면 어울려 있다를 붙이면 어울려? 이게 어울립니까? 아니면 이게 어울립니까? 그래, 여기에 is는 이다란 뜻이에요. bad boy가 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bad boy 되는 건 힘든 일이에요. is hard work.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힘든 일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가 힘든 일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What is hard work? 했더니? 오케이, okay, bad boy 되는 것은 힘든, 뭐가 힘든 일이야?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ad boy 되는 것은 힘든 일이야. 자, 이 문장은 채연이가 정확한 해석을 몰랐어. 알려줬습니다, 선생님이. 오케이, okay. 계속해서 다음 문장. Boxes. 오케이, 잘 읽었어요. Monday. I carried heavy boxes. I carried heavy boxes. Up 40 stairs. Up 40 stairs. 오케이, 이 문장은 무슨 뜻일까요? 월요일 날. 어, 그렇지. 월요일에. 월요일 날에. 캐리의 뜻이 단어할 때 했는데 뭐였더라? 캐리 캐리드 했는데. 그래. 그래. 아이가 뭐 했다? 캐리 했다. 무엇을? 헤비 박시즈를. 그렇지. 백 박시즈 했으니까 여러 개 줘. 그다음에 All for the stairs의 뜻은 오케이, 그래서 월요일날 나는 운반했습니다. 무엇을? Heavy boxes. 어디로?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영어로 Monday. I carried heavy boxes. Up 40 stairs.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잠깐 빼놓고요. 됐습니까?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또 무엇이죠, 그쵸? 그러면 요거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네. 얘는 묻는 말이고, 그 다음에 얘는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엇을 40개다 위로 운반했니? 를 만들어 볼 거야. 됐습니까? 자, 요거는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What? 오, 좋았어. What? What? 오. 에헤이. 자, 단어할 때 선생님이 캐리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원래 모습은 뭔데? 캐리인데 이게 무슨 뜻을 가진? 하다. 운반했다가 아니죠, 얘는. 운반하다란 뜻을 가진 무슨 씨인데? 하다 씨인데 이 속에 두가 들어가면 문장 속에 사용될 때 원래 모습에 똑같이 이렇게 쓰이고, 그 다음에 이 속에 does가 들어가면
care is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요렇게 된다 했죠. 뭐가 들어가면 그렇죠. did가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carried를 보고 carry의 무슨 형? 과거형이라 하고 이 속에 did가 숨어있다. did가 숨어있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묻는 말 만들 때 써먹으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what? 너는 운반했니? 그렇지. did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렇지. What did you carry up 40 stairs? 됐습니까? 너는 40계단 위로 무엇을 운반했니? What did you carry up 40 stairs?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you carry up 40 stairs? 했더니 대답이? Up 40 stairs. 됐습니까? 이번엔 또 다른 질문.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 좀 설명을 위해서 잠깐 얘는 B케이스라 하고요. 이번엔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그렇죠. 어디죠? 됐습니까? 얘 똑같이 또 바꾼다. 그치? 너는 뭐 했니? 운반 했니? 어, 이 부분 똑같다 계속해서. 그치? 너는 운반했니? 라는 부분은 계속 사용될 건가 봐. 자, 그래서 뭐라고 묻는 말 만들면 되겠다? Where? 그렇지. Where? Where? 그렇죠. 묻고 답하기. 무거운 상자를 어디로 운반했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했더니 자 먼데이는 지금 필요 없어. 그래서 I can't have a box.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할 수 있을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이렇게 하면 되나요? 누가 무거운 상자를 40계단 위로 운반했어? 그랬더니 내가 운반했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후 자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문장에 뭐라 그런다? 주어 하, 누가 다 줘 누가 다 지금 보면 누가 내가 뭐 했다 운반했다 해서 이 대답이 듣고 싶다 했죠? 그러면 순서가 바뀐다 안 바뀐다? did가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누가 무거운 상자를 40계단 위로 옮겼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그랬더니 I carried boxes stairs.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해요. 오, 채연이 이를 빡빡 깔고 막 열심히 공부했는 것 같은데. 멋있는데 채연이.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자, 발음은 조금 고쳐야 되겠어. All the bases. All the bases. 걔가 내 이름을 불러줘. 얘가 이, 에, 어 중에 이, 얘 스즈 중에 bases. All the bases. 오케이. 그러면 또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자 단어 할 때 head to 의 뜻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
자, head to의 뜻은 기억나십니까? 해야만 했었다였어. 그러면 head to clean이 하나의 의미의 덩어리야. head to clean. clean은 깨끗한 이란 뜻도 있고 청소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일까? 아니죠. 여기에 이 부분이 누가 다를 만들라 그러면 얘가 무슨 씨라야 돼? 어떤 씨라야 돼? 하다 씨라야 돼? 그럼 I had to clean이 무슨 뜻이겠어? 그렇죠. 난 청소해야만 했었다. 난 청소해야만 했었다. I had to clean. 난 청소해야만 했었다. I had to clean. All the bases의 뜻은 자 베이스가 베이스 그대로 뜻이 그대로일 때도 있어. 야구의 베이스 1루 2루 3루 홈 베이스. 그래서 야구에 보면 이제 선수들 공 딱 치고 나서 뭘 밟으러 막 뛰어가지. 그치 그걸 베이스라고 하는 거고 그건 외래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화요일날 나는 모든 베이스들을 청소해야만 했었다.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또 슬슬 하겠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앞에 있으면 좀 걸거치기 때문에 원래는 얘는 문장의 제일 끝에 있어야 돼. 됐습니까? 원래는 강조하려고 이렇게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다 부분을 고치겠죠? 묻는 말로 상대방한테 묻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묻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우리말은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이 말을 영어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다? What? (웃음) 자, 또 가르쳐 줄게요. 선생님이 단어 할 때 head to에 대해서 head to의 뜻은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고 또 무슨 말을 더 하던가요? 혹시 이 얘기 안 하던가요? have to 하고 has to에 대한 얘기 못 들어봤어요? 자, 이거 have to 이게 원래 모습이야. 이 안에 뭐 들어 있는 거? to 들어있는 거 이거는 이 안에 뭐 들어있는 거 have 속에 does 있는 거 그 다음에 head는 뭐 들어있는 거 did 들어있는 거 have to has to는 얘들은 현재 시제라 그랬어 현재 왜냐하면 have나 has는 현재인데 has는 뭐 he 그가 해야만 한다 뭐 그녀가 해야만 한다 뭐 그것이 해야 된다 he she it이 뭘 해야 한다 할 때 쓰는 has to고요 나머지 나는 해야만 합니다 내가 현재 해야만 합니다 I have to. 내가 지금 청소해야만 되면 I have to clean. 내가 과거에 청소해야만 했었으니까 I had to clean. 그러면 이 안에 뭐 들어있단 얘기야?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청소해야만 했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Did you? 자 여기에 head 속에 있던 did가 나왔으면 얘가 원래 모습대로 되도록 가야죠. 그 다음에 뭐 남아있는 거? 그렇죠? 너는 화요일날 무엇을 청소해야만 했었니? Tuesday 됐습니까?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했더니? Bases 됐습니까? 그러면 있어봐 혜민이 너도 이건가? 오케이 그러면 옆에서 잠깐 1번부터 9번까지는 좀 이따 따로 할 거고 지금 요 옆에 앉아 계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오케이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오케이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fill up의 뜻은 fill up의 뜻은 선생님 또 그 단어에서 기억이 나야 된다 그랬어. fill up의 뜻은 다 인데 fill up이 아니고 filled up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fill 속에 뭐가 숨어 있다는 얘기고 feed가 숨어 있다는 얘기고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제라 그런다. 과거 시제니까 과거의 느낌이 나게 가득 채우다 라는 말을 쓰면 가득 채우다가 아니고 채운다가 아니고 채웠다 이러면 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every water bottle의 뜻은 그렇죠. 수요일날 자기가 한 일은 모든 물병에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원래 위치로 보내고요.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무엇이죠? 그 다음에 얘는 묻는 말 할 거니까 하고 물음표 붙일 수 있게 우리말은 요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그 다음에 언제? 그러니까 넌 수요일날 무엇을 가득 채웠니? What did you fill up Wednesday? 됐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다른 질문 해볼까요? 어떤 질문을 할 거냐면은 자 너 수요일날 뭐 했어? 자 지금 뭐 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답을 듣고 싶단 말이야.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우리말로 이렇게 물으면 된단 말이야. 내가 모든 물병을 채웠다, 모든 물병을 채웠다 부분에서 모든 물병 채웠다 라는 말 듣고 싶으면 뭐 했니? 라고 묻고 싶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 너는 무엇을 했니? 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시작은 시작은 와서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너는 했니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너는 했니 바로 만들기 힘들면 이거부터 만든 다음에 얘를 이걸로 바꿔볼게요. 됐습니까? 네가 했다. 됐습니까? 어우 목이 부었구나. 말하기 하기가 힘들다고. 오케이 하다가 두죠. 그렇죠. 그러면 두 속에 뭐가 숨어 있다. 원래 두 속에 두가 숨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얘도 하다시니까 똑같아. 원리는 똑같아. 근데 만약에 그가 한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두 속에 뭐가 숨어 있기 때문에 더즈가 숨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가 했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번에는 이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did를 넣겠죠. 그러면 이 얘가 뭐로 모습이 바뀌냐 하면 했었다야. 이거 과거 시제. 그가 했었다. he did. 그럼 네가 했었다 하면 똑같아. 네가 했었다. you did. 그럼 얘는 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다? 두 속에 did가 지금 숨어있기 때문에 did로 보이는 거야 우리 눈엔. 됐습니까? 그럼 네가 했었다. you did. 그럼 이 속에 뭐가 숨어있지? 그치? 그러면 네가 했다가 you did면 네가 했었니? 라는 말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이 속에 숨어있던 걸 꺼내 쓰는 거야. 그치? 이 속에 뭐가 숨어있으니까 did가 숨어있으니까 너는 했었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에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가 했었다? you did. 너는 했었니? 그러면 너는 무엇을 했었니? 완성시킬 수 있겠네. 그치? 너 뭐 했었니? 그 다음에 무슨 요일날
됐습니까? 이게 수요일 날 뭐 했는지 물어보는,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방법이에요. 됐습니까? 너 수요일 날 뭐 했니? What did you do Wednesday? 됐습니까? 묻고 답하기. 수요일 날 뭐 했는지 뭐라고 물었더니? Wednesday. 네, 계속해서 뭐 빠뜨리고 있어. 제일 중요한, 얘가 문제 제일 중요해. 하다시 빼면 문장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수요일 날 뭐 했니? 뭐라고 묻는다? What did you do Wednesday? 됐습니까? 오케이. 옆에 친구가 있으니까 갑자기 채연이가 긴장하는 것 같은데? 긴장할 필요 하나도 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t is 그렇죠.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에 누가 더 있죠? 누가? I가 뭐 한다? love 한다. 그럼 누가 다부터 쓰면 돼? I love의 뜻은? 그렇죠? 누가? I가 뭐 한다? love 한다. 그 다음에 무엇을? my job의 뜻은? 이 뜻이죠. 그 다음에 but의 뜻은? 그러나 it is hard work의 뜻은? 나는 내 일을 엄청 좋아해요. I love my job. 나는 나의 일을 엄청 좋아해요.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뭐였더라?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됐습니까? 자, 그럼 내가 궁금한 게 이게 뭐 대신 왔는지가 궁금한데요. 이시죠? 이시 뭐 대신 왔냐? 이시 뭐 대신 왔죠? 나는 나의 일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힘든 일이라는데 그거 뭐? 뭐가 힘든 일이라고 보고 있어 지금? 됐습니까? My job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my 그러니까 원래 문장 I love my job but my job is hard work. 근데 my job 또 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뭐 했어?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쓴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또 나의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뭐는 힘든 일이라고 얘기했는 상관없어. 거기 있어. 나는 나의 일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배트보이 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럼 is은 뭐 대신 왔어요? 이거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뭐라고? Being 그렇지. Being a bad boy 안만 길어봤자 그거 it 됐습니까? 오 쉬웠어. 오 오케이. 너 이거 뭐 이거 무슨 글자인데 이거 X 아니야? 네. X가 무슨 소리 나길래 여기다 적어놨어? 몰라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케이 채연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업한 건 언제 또 물어본다. 선생님이 나쁜 선생님이 못된 선생님이 통문장 할 때 또 물어봅니다. 잘 기억하고 계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